이번 영상은 길이 연장 2탄, 제일 연장입니다. 제일 연장을 하실 때 먼저 손톱 길이를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요. 폼지를 껴서 할 거기 때문에 폼지가 라운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사이드 라운드로 네 굴려주시고요. 시험 보실 때는 이 프렌치 하얗게 나온 부분이 없게끔 최대한 갈아주는데 샵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또 그 시험 볼 때는 클리어 젤로 길이 연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빌더 젤 가지고 길이 연장을 해볼 거예요. 유분기를 살짝 제거하는데 화일로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 그레이 버퍼 가지고 살짝만 유분기를 제거하고 저는 젤 스타터 가지고 유분기를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젤 스타터를 가지고 유분기를 제거하고 나시면 베이스 젤을 먼저 발라주세요. 저는 베이스 젤을 그라시아에서 나온 통 베이스 젤을 사용하거든요. 조금 밀착력 있게 발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큐어링 30초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통 베이스를 썼잖아요. 이게 좀 얇게 발리고 밀착력은 있는데 이게 두께감은 좀 없어요. 그래서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요 티아라 빌더 젤, 이게 클리어 젤처럼 저는 이 빌더 젤을 브러쉬 타입 빌더 젤을 위에다가 두께감을 살짝 주기 위해서 베이스 젤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거든요. 30초 큐어링 할게요. 이 상태에서 폼지를 껴서 이제 길이 연장을 들어갈 거예요. 폼지를 껴주시고 지금 이게 조금 폼지 자체가 이제 크잖아요. 큰 편이라 이 들어갈 때 여기 젤 램프에 들어갈 때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조금 잘라낼게요. 폼지를 끼실 때는 일단 이 손톱과 틈이 생기면 안 돼요. 틈이 생기지 않게 완전히 밀착되게끔 꽂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양이 조금 뒤틀어지거나 그러면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네, 잘 맞춰질 수 있게끔 폼지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길이 연장을 들어갈 때 빌더 젤 이것도 그라시아 건데요. 적당량을 뜨신 다음에 끝에 부분 손톱 끝에 쪽에서 이때 브러쉬를 그 약간 들어준 상태에서 끌어당기듯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차를 깎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약간 밀가루 붕어빵 만들 때의 농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붕어빵을 만들진 않으니까. 자, 약간 이제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잡아당기듯이 브러쉬가 지면에 닿지는 않고요. 손톱 표면에 닿지는 않고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네, 젤을 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젤 같은 경우 길이 연장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클리어 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요즘은 클리어 젤도 띡한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그걸 쓰지 말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샵에서는 다 쓰는데 시험 볼 때 뭐 그 제품 어떤 제품 쓰지 마세요 하는 제품은 사실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띡한 걸 쓰셔도 되니까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길이만 살짝 만들고 30초 큐어링 할게요. 클리어 젤이나 이런 빌더 젤을 이용하면 열감이 있어요. 열감이 있어서 고객님들이 램프에 넣었을 때 뜨겁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뺐다가 다시 넣는 방법으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적당량 뜨셔가지고요. 큐티클 라인에서 큐티클 라인 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올려주면서 네 밑에 쪽으로 끌어당겨 주시고요. 이 그 지금 나온 이 빌더젤 같은 경우는 약간 우유빛깔이어가지고 그냥 손톱 전체적으로 길이 연장을 해놓으면 그냥 불투명한 느낌이 나서 나쁘지 않아요. 너무 클리어하면 손톱 끝이 보여서 너무 투명하니까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손톱만 길이 연장을 해도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색깔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30초 큐어링 또 할게요. 지금 두 번째 길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도포했잖아요. 도포해서 두께감을 살짝 만들어줬어요. 여전히 뜨거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넣다 뺐다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손톱 두께나 고객님의 그런 그 약간의 그 민감한 부분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더 뜨거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약간의 두께감이 요 정도만 이제 샵에서는 이 위에 또 아트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께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두께감을 좀 더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두께감이 약간 있는 게 샵에서는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얇게 해놓으면 좀 빨리 부셔지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두께감을 좀 더 만들게요. 이때는 두께감을 만들 때는 위에서 정 가운데에서 양 옆으로 펼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볼륨감은 위에가 볼륨감이죠. 네, 위에는 볼륨감을 주지만 옆에는 볼륨감을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펼쳐주듯이 30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아크릴과는 다르게 좀 두께감이 많이 없죠. 많이 없기 때문에 화일링 할 때 저는 이제 샵에서 마찬가지 우드와일을 이용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우드와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인조 손톱이기 때문에 인조 손톱 화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화일을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유분기, 네, 젤 스타터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일링 들어갈게요. 손톱 길이 양쪽에서 마찬가지 뭐 젤이기 때문에 굳이 그 화일링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옆에 사이드 하고 네, 길이 하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치마 스타일로 옆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C커브가 형태가 잡혀 있죠. C커브 형태가 잡혀 있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요 정도만 나와도 네, 되거든요. 샵에서는 근데 이거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쪽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이 정도 각도만 나오면 되지만 샵에서는 옆에를 더 갈아야 되니까 샵 스타일로 샵은 너무 옆에서 볼 때 넓적해 보이면 위에서 보면 넓적해 보이는 거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끝이 조금 더 얄쌍한 느낌이 나게끔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젤의 장점은 가볍죠. 가볍고 시술 구워내기 전까지는 이제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단지 마찬가지예요. 구워내고 난 다음에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겠죠. 저희 고객님들이 저희는 이제 샵에서 네일하고 일반 매니큐어하고 젤 매니큐어하고 절반이에요. 반반 고객님들이 반반인데 저희 예전에는 제가 워낙 손톱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젤을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젤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길이 연장도 안 하고 이런 건 다 안 하는 걸로 하시는데 저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손톱에는 사실 자연 네일이 가장 좋죠. 자연 손톱으로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관리가 되시면 예쁘게 모양도 내시고 또 건강하지 않은 손톱은 관리도 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쁘게 손톱도 꾸며주시고 하는 건데 젤을 하다 보면 손톱 표면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술하기 전에 갈고 하고 난 다음에도 갈아내야 되니까 되게 많이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젤이 이렇게 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세럼, 젤 세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손톱, 맨손톱에는 강화제를 쓰지만 이런 젤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런 이게 세럼인데요. 요즘은 저렴하게 나왔어요. 옛날 세럼들은 한 4만원대, 5만원대 요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2-3만원대로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 고객님들은 이거 바르시면서 젤을 하시고 나서 이걸 계속 발랐더니 손이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젤 하실 때 꼭 쓰시거든요. 이런 제품을 쓰면서 큐티클 오일도 발라서 좀 건강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예쁜 젤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또 다음에도 또 젤을 할 수 있는 손톱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갈고 나서요 먼지 제거하고 닦아낸 다음에 마무리 이제 탑젤을 바르면 되겠죠. 제가 바르는 탑젤이에요. 몬스터 탑젤인데 이제 좀 띡한 편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밀어서 탑젤 큐티클 라인까지 살짝 길이 맞춰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끌어 당기듯이 붓으로 발라주고 프렌치 이 라인 끝에 라인까지 딱 마무리해서 30초 큐어링 들어가는데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 저는 30초보다는 한 120초까지 큐어링을 끝내요. 왜냐하면 안에까지 완전히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 큐어링을 해주는 거죠. 큐어링이 끝났고요. 네. 인조 손톱을 붙인 것처럼 우윳빛깔 색깔이어서 이런 색깔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손톱 끝에가 이 빛깔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빌더 젤로 열 손가락 다 연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컬러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면 뭐 예쁘지 않나요? 젤이? 네. 아크릴과 젤의 차이는 아크릴은 단단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무겁고 단점이 무겁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싫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젤은 또 냄새가 나지 않고
또 얇게 하기 때문에 좋은데,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이 젤보다는 폴리젤이 좀 더 낫더라고요. 시술할 때.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가 폴리젤로 연장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젤로, 빌더 젤로 연장한 거 어떠셨나요? 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